체감온도 영하 20도, 21도 이 추위에 어젯밤 세워서 이태원 유가족들 15,900배 그래요. 서울 광장에서 했거든요. 예. 그 이태원 특별법 공포하라고 요구하면서. 와, 그거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걸어오면서 잠깐 추운 거는 그냥 괜찮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춥단 얘기 못하죠. 아, 네. 아침부터 또. 아니, 나도 그거 어제 그 뉴스, 보면서 얼마나 예. 참. 그 밤새워서 그걸 했다고 해서 정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참. 그래요. 저는 그때 유족 한 분이 애 낳지 말자 막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예. 그런 와중에 세상의 중심에 국민이 있고 민생이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가 중심에 있는 이 세상을 저희가 살면서 이런 얘기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 내내. 그래서 화가 납니다, 지금.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냄새가 난다. 이거 뭔가 좀 짜고 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널들한테 여쭤봤는데 패널 중에 세 분은 아니다. 이거 진짜 같다. 또한 분은 이건 약속 대련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박지원 전 원장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준석 대표죠. 지금 이제 전이 아니고 개혁신당 대표가 됐는데, 이준석 대표는 약속 대련이라고 하고, 박지원 원장은 이거는 실전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좀 뭘까 했는데, 어때요? 하루 지나보니까 윤경호 소장,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진짜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두 가지. 하나는 여권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윤 대통령은 나 총선 승리 이런 거나 안중에 없다. 나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모습인 것 같고, 국민에게는요, 그러니까 뭐 이건 여권 지지자를 뛰어넘는, 아니, 민생 토론회라는 게 연초에 하는 업무 보고라면서요. 그리고 어제는 또 생중계까지 준비했다면서요. 그걸 30분 전에 걷어차버린다. 저는 이두 가지를 놓고 보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그 엄중함,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무한 책임, 이걸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생각을 안 한다. 이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구나.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둘의 쌈박질은 이게 약속 대련이다, 실전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까 앵커께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100% 공감합니다. 아, 정말 걱정돼요.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명품백 받는 거. 그거를 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금 아까 자료 찾고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를 뭐또 국가 뭐 선물이냐, 아, 여기 있네. 국가에 귀속한다고요? 대통령실이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 선물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정일환 교수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청탁성 뇌물이죠, 본질을. 본질은. 근데 이 본질을 호도하는 어처구니없는 그 궤변인데, 정확하게 지금 그 대통령실이 인용한 대통령물 기록물법을 보면 말입니다. 대통령 선물이라 함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에요. 국가적 보존 가치가, 디올백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그 다음, 이게 여기서 예외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공직자윤리법의 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의 이 15조에 나온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러면 뭐, 이 최 목사가, 이 선물을 전달한 최 목사가 미국계 시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사 미국 국민이 준 선물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이게 무슨, 이게 의무로부터 이게 벗어날 수 있는 예인지를 묻고 싶고요. 자, 명백한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는 신고하거나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국고에 보관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명백한 법 위반을 지금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이런 그 시도에 대해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한, 아니, 뭐랄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는 그런 행위로 보여집니다. 아니, 김초근 원장님, 잘못했으면 벌을 받으면 되고, 또 일단 사과는 해야지. 아무리 찾다 찾다가 없으니까 국가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이 바보입니까? 기록물은 맞습니다. 뇌물의 기록물이죠. 그러니까 저런 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기록해놔야죠. 왜냐하면 앞으로 대통령 부인은 저따구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그 최재형 목사님하고 예. 같이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아하. 시민사회, 그 다음에 그 강독구원, 그 다음에 저희 퇴진과 혁신 모여서 처음으로 이제 국회 간 겁니다. 최재형 목사가. 근데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그 대통령 부인이 반복적으로 이거 수령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게 예를 들면 최재형 목사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직접 가봤더니 진짜 봤더라. 아니 그때 나올 때도 이렇게 그 네. 영상 보니까 사람들이 네. 줄줄이 대기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가방 들고. 거기다가 인사청탁을 하는 내용들을 전화통화를 바로 하더라. 딱 요만큼 보였대요. 네. 말에 의하면 요만큼 통화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저렇게 통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야 이거 누가 봐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꼈었고 이런 상황들은 구중군궐 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나라도 이걸 촬영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내버려 두냐? 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몰카 이렇게 몰아붙이는 방법.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볼 때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라고 지금 코스프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야 국가를 통치하면 나라가 개판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진짜 기록물이다. 절대 앞으로 받지 말아야 되고 나라가 망할 망조의 상징이 여기 또 특정 제품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300만 원짜리 가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재형 목사가 얘기를 한 내용을 잠깐 한번 들어보고 이어갈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의상실 몰카 촬영을 해서 그게 촉발돼서 그게 전적으로 촉발된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서 결국은 탄핵까지 이어졌고 YS 김현철 씨도 국정농단 하는 거를 자기의 친한 친구 박경식 비뇨기과 의사가 녹음을 해가지고 폭로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익제보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불투명한 국정운영을 하고 비공개 하에서 그런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결국은 불투명한 방법 아니면 그것을 취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취재를 하는 사람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딱 잡았댔을 거고 무슨 소리야 라고 지금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혼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동영상으로 온 국민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잡아떼면서 이철규 공관위원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과는 불법이나 과오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무슨 사과냐 지금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저렇게 그 증거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를테면 저 최재형 목사가 이제 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하면 벌써 아마 잡혀갔을 겁니다. 최재형 목사님이. 그래서 그 공개된 동영상 가운데 한 두세 번 나눠서 그 공개를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결정적인 뭐 어떤 부분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 태도와 톤앤매너, 태도와 관련된 부분의 여사에.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영상에 있지만 나중에 최재형 목사가 뭐 굉장히 그 불이익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를 위해서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보존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대하는 그 집권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윤한의 갈등이 뭐 약속을 한 거건 뭐 그 쇼를 하는 것이건 아니면 실제 불거진 갈등이건 간에 지금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대우각성해서 제가 사과하고 정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납니까? 대통령이 대신 사과하면서 뭔가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겠다고 합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민을 이렇게 기만할 수 있나. 그리고 만약에 서로 짜고 하는 것이라면 정말 쇼를 해도 정말 진정성 있게 하는구나.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인데 그건 정말 국민 기만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샤넬 화장품인가도 1차 갖다 드리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영상에는 없지만 그것도 지금 국가기록물로 보존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국민을 이렇게 속이려 하는 거 두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변명을 해도 조금 국민들이 그런가라고 좀 할 정도를 해야지. 근데 사실요, 변명도 어느 정도 뭔가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변명도 안 나오는 거죠.